우리나라 그 에코페미니즘의 역사 그리고 또그 이론적인 근거 이런 부분을 아주 굉장히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김양희 선생님하고 윤정수 선생님은 그 우리 지구와 사람 내에 있는 이제 토마스 페리 그 강좌에서 굉장히 열심히 토마스 페리 책을 같이 읽으셨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토마스 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영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젠더 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반드시 한번 정도는 이렇게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또 토마스 페리와 관련해서는 토마스 페리가 아까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네 개의 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의 지혜로서 지적을 했고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은 각자 지금 뭐 서로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단히 그 토마스 페리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토마스 페리를 알게 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부님께는 지금 토마스 페리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 미국과 북미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토마스 페리 사상이 북미의 어떤 그런 여성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이나 또는 토마스 페리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듣고 혹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또 어떤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좀 듣고 그렇게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부님, 저도 책, 아, 부모님 찾으시고. 영향 어떻게 받았냐? 예. 예, 사실, 토마스 베리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를 처음 안 봐서 솔직히, 여기 강 변호사님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위대한 과학하고 우주인이라 밀어보라고 그러셨었어요.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건 또 무슨 책인가. 저는 토마스 베리, 혹은 에코페미니즘 그렇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 지구, 우주, 자연, 이런 개념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우주와 지구하고 맞닿아 있다는 생각 같은 거, 그큰 담론과 그 생각의 폭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찾아서 읽었는데요.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 책을 보면, 아까 김양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 깊은 거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중에서 최근에 어느 책을 다시 보는데, 어디, 바바라 맥클린토 얘기가 나와요. 정말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그 굉장히 깊이 공부하시고, 여성, 특히 과학에 대해서, 그 바바라는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또 노벨상도 받았죠.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베리 신부님이 저 개인 뭐 실존적인 고민도 그렇고 제가 에코페미니즘 공부할 때좀 마치고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독하고 삼독을 하게 되는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낼 게 굉장히 많고 또 언어적인 풍부함 같은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아주 모범생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워낙 공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정말 저는 과학도 안 하고 종교도 안 하고 공부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처음에 섹터 사상과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워낙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편하셨고 매용 선생님이 또 워낙 또잘 지도를 해주셔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몇 년을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있었지만 그리고 여성 환경인데 활동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긴 했지만 이렇게 우주적 스케일로 정말 이렇게 큰 사유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미래나 이 대안적인 문명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근데 너무나 그 방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깊어졌다, 훨씬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없이 많은 종 중에 하나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어떤 종교적 체험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체험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저를 해석하고 제가 제 주변하고 관계를 맺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무슨 간증이 온 거예요. 예, 토마스 베리 신부님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같은 공부하면서 같은 걸 느꼈고요. 신부님의 안목이 너무나 넓고 깊어가지고 제가 그전에 환경운동 하면서도 또 동양사상에 관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것들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한테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신부님 만나가지고 길을 찾았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의 그 통찰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말씀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낯설었다 그럴까?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듣자마자 딱 이분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서양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로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신학에서 보면은 신학에 그 먼저 좀 이렇게 나왔던 거는 해방신학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이 좀 비슷하게 먼저 나가는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 이제 생태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갈등처럼 이렇게 보여졌다고 할까요? 해방신학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여성신학은 억압받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지구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파괴가 여성보다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우선이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해방신학과 생태신학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여성신학 얘기인 것 같지만 여성에 관한 얘기인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도 지구의 파괴 문제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 생태해방신학으로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판을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태해방신학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 지구의 파괴 문제를 같이 보고 또 여성 문제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태 문제도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생태여성신학으로 같이 가고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뭐 판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판에 대한 이해를 누가 정말 잘하냐면은 여성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 해방 신학이나 생태 여성 신학이나 남자들은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해방 신학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성 신학은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종교 쪽에서 보면은 생태해방신학이나 생태여성신학 다 수녀님들이 주도해 간다 그럴까요? 딱 수녀님들 판이에요. 수녀님들은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요.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토마스 베리가 네 겹의 지혜에 얘기했는데 네 겹의 지혜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도는 여성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서양에서도 보면은 이 생태 여성 신학 이런 것도 여성들이 아니고 수녀님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쪽 판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토마스의 그 전망이 큰 역할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좀 말씀하실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예. 뭐 시간이 오래 빼야지 마이크를 끌릴까요? 예. 이거는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저기 조금 듣기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네 겹의 지혜 중에서 그 고대 사회, 히랍 사회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성 종교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성 종교가 밀려 내려오면서 그 대지 모신이 이제 천, 속된 말로 이제 천녀 신으로 컨버팅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매트리아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 양성과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을 초월해 가지고 신화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 가이아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그 여러 생명들을 낳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보다 원시적인 생명성을 얘기한다는 측면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에게 양육과 출산이라는 기능을 대상화시킨 성격으로서의 여성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인 계급으로 종속화된 여성으로서의 그런 이제까지의 역사적인 관행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또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영 페미니스트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 생태적인 어떤 건강한 모성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가이아의 원초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하고의 접근은 아직까지도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아까 뭐 본질론이 민감한 주제 얘기다라고 했지만 에코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뭐 전략적 본질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냐 이걸 다 떠나서 그런 어떤 사유, 여성적 사유, 모성적 사유 이런 게 간절히 필요한 시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원시시대의 데모, 가이아 이런 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영페미니스트들이 저는 아직 좀 멀었다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여신 연구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저희하고 이렇게 가깝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 자체가 굉장히 아카데미에서 엄청 소외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세미나에서도 하여튼 페미니즘 여성학을 공부하는 그 학문 세계 안에서도 에코페미니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코페미니즘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이아, 모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주류가 아직 아니에요. 거기까지 저희가 못 가고 있어요. 조금 그 갭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선생님 혹시 조금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가 그냥 제가 또 느끼는 바로는 여전히 소수인 건 맞고 무슨 앞에 에코로 왜 붙이냐 뭐 그 또 여신 얘기 할 거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밑에서 춤출 거지 뭐 이렇게 좀 놀리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뭘 저희가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은 정말 그 위험 감수성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서울의 한 반, 서울 구의 상당수가 아까 다 못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젊은 주부들이, 젊은 여성들이 막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모임도 하게 되고, 이거는 전에 있지 않았던 모임도. 쿠페르니 책이 2000년도부터 2000 중반 이후로 난 책이 몇 권이나 되는데 그게 더 잘 팔리고 또 재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는 물론 반대하고 또 뭐 그게 다냐 그럴 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소수지만 계속 불러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고 그 안에 젊은 여성들이 아까 그 지렁이 꿈꾸는 지렁이처럼 또 젊은 여성들이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 좋은 그런 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가 소수이지만 어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고 시대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금 또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